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대 국회 시작 이후 첫 주말인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일제히 최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수사 외압의 몸통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면서 특히 이른바 VIP 경로설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먼저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특검으로 수사하라.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최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다시 제출한 민주당은 모든 정황이 수사 외압의 몸통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통화 내역, 또 최상병 사망 이후 윤 대통령이 두 차례 지시로 관여했다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계기로 이른바 VIP 경로설에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농단 게이트, 불법과 위헌 행위는 탄핵 대상이라는 말도 거침없이 쏟아졌습니다. 투표로 심판했음에도 승복하지 못한다면 이제 국민들이 힘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해병의 안타까운 희생이 책임지는 사람 없이 묻히고 있다며 유족의 아픔을 이제는 치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싸움에 우리 해병대는 결사항전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을 찾은 조국혁신당도 특검법 수용과 함께 윤 대통령은 개인 스마트폰을 공수처에 제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쓰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특검법을 거부했는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192석을 가진 민주당 등 야권은 법정 시한인 오는 7일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최대한 빨리 최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108석 국민의힘은 선동을 위한 생떼 정치, 탄핵 공세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의 모든 공세가 최종적으로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모르는 국민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의 정치 공세에 흔들리지 않겠다며 특검법 반대 당론을 재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최상병 사건 해병대 수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말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법조팀 이준희 기자와 함께 법적인 쟁점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면 이거는 직권남용죄가 되는 건가요? 몇 가지 따져봐야 할 게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어제 MBC에 밝힌 말을 정리하면 윤 대통령이 혐의자 8명이 적수된 해병대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본인이 당시 사건 처리 과정에 있지는 않았지만 계속 논란이 커지자 당시 대통령실 상황을 파악한 거라고 부연 설명했는데요.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권도 없는데 혐의 있음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은 것을 문제 삼으며 윤 대통령이 야단도 치긴 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법을 어긴 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법적인, 그러니까 원론적인 지시만 했다고 선을 긋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애초 VIP 경로설의 핵심인 누구누구를 빼라, 특정인을 빼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법조계에선 대통령이 특정인을 빼라는 식으로 조사 결과를 뒤집었다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경로는 다른 사람들의 경로와 다르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구체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경로 이후 모든 게 바뀌었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윤 대통령 지시와 지시의 구체적 발언 내용과 맥락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또 주장하고 있는 게 작년 8월 2일 윤 대통령하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통화가 이 최상병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폰으로 해외 출장 중인 이종섭 장관에게 1시간 사이 3차례나 전화하죠. 이 전화가 중요한 이유가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을 군이 다시 가져온 날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되고 군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날도 바로 이날입니다. 공수처 수사도 이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찰에 넘어간 자료를 군이 가져와서 직권남용이 성공한 날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날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의 통화가 최상병 건이 아니라고 대통령실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전화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 경찰 관계자들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기민하게 움직인 사실이 드러났고요. 윤 대통령이 이 장관 외에도 최상병 사건과 연관된 핵심 인물들 여러 명과 통화한 사실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후 군의 재검토 결과 원래 8명이었던 혐의자는 2명으로 축소됐습니다. 네, 결국 수사를 통해서 실체가 밝혀지겠네요. 네, 지금까지 이준희 기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화성시의 한 놀이터에 있는 미끄럼틀에 뾰족한 가위가 꽂혀있는 채로 발견됐습니다. 하마터면 미끄럼틀을 타던 아이들이 크게 다칠 뻔했는데 인근 고등학생들의 지시였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의 한 놀이터. 미끄럼틀의 투명한 윗부분이 시커멓게 불에 타 녹았고 그 위에 날카로운 가위가 꽂혀 있습니다. 칼날 길이만 약 10cm로 미끄럼틀 안까지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하는 아이들이 발견하기 어려워 자칫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애들이 몸 못 가누고 하다 보면 분명히 다칠 수 있는 위치단 말이에요. 아찔하죠. 눈이나 들어갔거나 아니면 얼굴을 막 그어버렸거나. 3살 아이와 함께 놀이터를 찾은 주민이 발견하기까지 가위는 16시간 넘게 미끄럼틀에 꽂혀 있다 제거됐습니다. 아이가 이제 저기 미끄럼틀 위로 올라갔어요. 아이가 가니까 애 엄마가 이제 그쪽으로 가다가 가위가 꽂힌 걸 이제 본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틀리면 또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 버린 거예요.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10대 고등학교 남학생 2명을 피의자로 특정한 뒤 1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어제 새벽 3시쯤 라이터로 미끄럼틀에 열을 가한 뒤 그 위에 가위를 꽂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남학생 한 명은 장난삼아 했다며 범행을 인정했고 나머지 한 명은 내일 오전 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두 남학생은 같은 동네에 살며 SNS를 통해 만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낮 3시 반쯤엔 충북 충주시 중부 내륙고속도로 용전 터널 인근에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차선 변경을 하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충격을 받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 두 대와 잇따라 부딪혀 20대 여성 한 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사거리에서 도시가스 공사 중 상수도관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수유동과 미아동 일대 2,500여 세대에 물이 끊겨 인근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쪽 가게들은 다 전부 문을 닫고 휴업 상태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이 쫄쫄쫄 나오다 보니까 음료 만드는데도 손님들이 있는데 굉장히 대기를 많이 하시고. 서울 아리스 본부는 12시간 만인 오후 5시쯤 복구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또 물가가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초콜릿과 어린이 주스, 김 가격이 한꺼번에 올랐는데요. 다른 품목들도 줄줄이 인상이 예고돼 장바구니를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의 시작과 함께 음료수 가격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칠성 사이다와 펩시콜라 등 6개 음료는 평균 6.9%. 어린이들 사이 인기인 뽀로로 주스도 하나에 100원씩 6.6% 비싸졌습니다. 아이들이 사달라고 하는 거를 부모된 입장에서 거절하기 어렵다 보니까 10개 사던 거를 뭐 8개나 9개 정도로 줄여서 사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가나 초콜릿, 빼빼로, ABC 초콜릿 등 초콜릿 제품 가격은 평균 12% 오릅니다. 밥상도 비상입니다. 지난달 CJ 제일제당, 광천김 등에 이어 동원 양반김이 평균 15% 비싸집니다. 저희는 보통 박스로 대량으로 사서 먹을 정도로 김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이제 많이 비싸진다고 하면 좀 더 아껴 먹게 되지 않을까. 물가 안정에 협조해달라는 정부 요청에 일부 업체들이 인상 시기를 미루기도 했지만 4월 총선, 5월 가정의 달을 지나자 식품업체와 외식업체들이 줄줄이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식품 업체들은 코코아와 같은 원재료 값이 급등하면서 일부 제품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달 중순부터는 샘표 식품이 간장을, BBQ는 다음 주부터 23개 치킨 메뉴 가격을 평균 6.3% 올립니다. 더 이상 시장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남들이 인상할 때 같이 인상을 하게 되면 체감 효과가 훨씬 떨어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이른바 도미노 인상인데 소비자 단체는 가격이 한번 오르면 언제 떨어질지 알기 힘든 만큼 업체들이 가격 정보 제공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공식품이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원자재나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 와도 쉽게 가격을 인하하지 않는 가게 부담이나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없는. 국제 커피 온도 가격도 크게 올라 다음엔 커피값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5월 우리나라 수출액은 581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5월 대비 11.7% 증가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와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대중 수출액은 113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해 중국이 다시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 됐으며 대미 수출액도 109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5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초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 즐기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서울에선 1,250개가 넘는 계단을 오르는 수직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가 하면 부산에선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이 해수욕장으로 몰렸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높이 249m, 한때 우리나라 최고층이었던 빌딩 아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계단으로 건물을 올라가는 이른바 수직 마라톤에 참가한 사람들입니다. 지상 60층. 계단 1,251개를 올라가기 위해 저마다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20분 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입상 목표입니다. 순위권 완주. 대회 참가를 앞둔 사람들이 긴 행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도 이분들과 함께 계단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처음엔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갔지만 금세 숨이 차며 속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땀이 너무 많이 나고 숨이 너무 차요. 저는 지금 56층까지 올라왔는데요.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완주해 보겠습니다. 뒤뚱뒤뚱 뛰어가는 토끼부터 영화 속 주인공 차림을 한 참가자까지 오후엔 가족과 연인, 친구 등 단체 참가자들과 이색 복장 참가자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1,300명이 넘는 참가자가 몰렸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위로 자전거 행렬이 이어집니다.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선 수영, 자전거, 달리기 3종 축제가 열렸습니다. 순위 경쟁 대신 각자 속도에 맞춰 도전하는 축제에 오늘 하루 4,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가했습니다. 푸른 바다로 젊은이들이 뛰어들고 흥겹게 물장구를 칩니다. 해수욕장엔 파라솔이 펼쳐졌고 아이들은 모래놀이에 열중입니다. 오늘 최고 기온이 26도를 넘긴 부산에선 해운대 해수욕장에 때이른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안팎의 후덥지근한 낮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서는 성소수자들의 축제, 퀴어 문화축제가 열렸는데요. 성소수자들에게 축복식을 열어줬다가 교단에서 출교당한 이동환 목사의 이야기를 전할까 합니다. 교회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출교당했다는 건데요. 손구민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퀴어 문화축제를 나선 연인들 앞에 이동환 목사가 섰습니다. 근데 두 분 교회 다니세요? 괜찮아요. 더 좋아요. 두 손 모은 축복이 이어집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감리교 목사였던 이 목사는 더 이상 사제복을 입을 수 없어 목사 스카프만 무지개색으로 둘렀습니다. 올해 3월 교단에서 출교당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인천 퀴어 축제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축복식을 열어준 게 발단이 됐습니다. 저희 교회에 성소수자 성도가 있고 그리고 저는 매주일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퀴어문화축제에서 내가 축복기도를 한 것이 도대체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돌아온 건 정직 2년의 징계였습니다. 멈출까 생각도 했는데 징계 소식을 들은 성소수자 단체의 기도와 강연 요청이 줄이었습니다. 예수가 오늘날 이 땅에 온다면 누구와 먹고 마시겠는가, 누구의 편에 서겠는가를 생각했을 때 저는 당연히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적 소수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라고. 활동을 이어가자 교단은 출교라는 최고 수위 징계를 내린 겁니다. 10여 년간 그가 목회 활동을 해온 수원의 작은 교회는 담임 목사를 잃고 뜻을 함께하는 성도들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과 함께 뜻을 하고 있어서 누구든 환대해야 한다, 어떤 사람도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3년을 다툰 교회 재판에서 모두 진 이동환 목사는 교회 복직을 법원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이 목사가 교단을 상대로 낸 출교 처분 취소 소송은 다음 달 1심 판결이 나옵니다. 낯선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낯선 이의 모습으로 오는 존재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생각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닷속에는 많은 폐기물들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해마다 수거 작업이 진행되지만 수거한 만큼 금세 다시 버려진다고 한대요. 2년 전에 바닷속에서 폐기물을 걷어올린 이곳 부산 영도 앞바다에서 다시 진행된 폐기물 수거 작업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잠수사와 촬영팀이 부산 영도 봉내양 앞바다에 들어갑니다. 바다 바닥에 다다르자 어선 충돌 방지용으로 달려있다 떨어진 걸로 보이는 타이어들이 나타납니다. 플라스틱 양동이는 꽃게에 지비됐습니다. 전기밥솥도 가라앉아 있고 바닷속 토스터에선 식빵 대신 말미잘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 다이하고 그물하고 통발하고 자전차하고 바다 밑에 지금 한참 심각해요. 이 폐기물들을 밧줄로 묶어 대형 크레인을 동원해 끌어올렸습니다. 대형 타이어들이 계속해서 밑으로 나오고 오토바이도 한 대 같이 딸려 나옵니다. 금세 부두가 한 켠을 가득 메웁니다. 문제는 정확히 같은 장소에서 얼마 전에 폐기물을 수거했다는 점입니다. 이곳에서는 재작년에도 이렇게 많은 양의 폐기물들이 바다 아래에서 건져 올려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이렇게 많은 양의 폐기물들이 발생했고 부두가를 꽉 채울 정도로 쌓였습니다. 해안이나 해수면의 쓰레기는 그나마 눈에 보이지만 이렇게 가라앉아 버리면 수거가 어렵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 해안과 바다에서 수거된 쓰레기는 모두 14만 톤가량인데 바닷속에서 건져올린 건 13% 정도입니다. 조 구역별로 보면 그 침적 폐기물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있다는 거죠. 해양 생물들이 서식지에 방해를 하고 굉장히 심각한데 조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바닷속 쓰레기는 해양 생태계를 망가뜨릴 뿐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이 돼 인간에게까지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 앞에 버린 게 흐르고 흐르고 다시 바다로 가고 바다에서 또 썩고 썩은 게 또 생선으로 가서 다시 자기한테 올 수 있거든요. 정부는 지난해 4월 해양 쓰레기 혁신 대책이라며 수거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2.6만 톤이었던 수거량은 지난해 13.2만 톤으로 6천 톤가량 느는 데 그쳤습니다. 바다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체계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이번 주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이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새로운 얼굴이 등장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쓸쓸한 뒷모습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22대 국회의원들의 이삿날, 김준영 영상기자가 국회의원회관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하는 날, 아직은 정치인티가 덜 나는 초선 의원이 첫 출근길에 오릅니다. 지금 생각한 건 필기구? 필기구. 저 문구류 되게 좋아해서. 아, 내려.
부약하는 정치, 앞으로 희망을 말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은 소아전문응급센터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귀엽나? 어떻게 됐어요? 배 부러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저희 센터가 2명 남았을 때도 제대로 365일 24시간을 돌리지 않느냐 시정 명령을 내렸어요. 자유 그리고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크기의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과연 존중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죠. 이사 나가는 짐들을 지나 도착한 새 의원실. 기대와 각오로 공간을 채워갑니다. 병원의 언어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는데 정책에 들어와서는 항상 행간을 뭔가 읽어야 하고 그래서 저는 역으로 생각했어요. 정확하게 국민들이 들으시기에 명료한 메시지를 전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려서 다시 국민 여러분이 정치를 기대하실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전 퇴실 작업이 한창인 또 다른 의원실엔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이슈 파이팅을 하고 띄우기는 했어도 끝을 맺지 못한 이슈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할 때 약간 좀 마음이 싱숭생숭하죠. 아, 너무 싶어요. 쓸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진짜로 버리셔야 됩니다. 네. 장애인권 운동을 했었고 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기 좋은 사회로 만드는 이제 그런 일을 국회에서 해야겠다. 이제 동생이 장애로 인해서 어렸을 때 이제 시설에 보내줬었고 만약에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거기 가서 같이 깎고 있었을 거거든요. 국회를 찾아와서 우리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얘기했었던 사회적인 약자들이 22대 국회에 갈 곳이 없을까 봐 그게 사실은 제일 걱정이죠. 사람은 바뀌어도 국회는 같은 자리에서 다음 사람을 기다립니다. 결국에는 정치는 이어달리기를 하는 거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22대 당선인들께도 아주 작은 울림이라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토론을 통해서 좋은 의견으로 모아지는 것이 국회가 일을 잘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2대 초선 의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소신을 갖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국과 일본의 국방장관들이 오늘 아시아안보회의가 열린 싱가포르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이른바 초계기 갈등의 재발 방지 대책에 합의했습니다. 한일 국방장관은 양국 해상에서 함정, 항공기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적절한 통신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등의 합의문을 마련했습니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지난 2018년 12월 동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해군 광개토 대왕함에 근접 비행할 때 레이더 조사를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으로 우리 군은 그런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일본기가 위협 비행했다고 반박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직설적인 표현으로 우리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며칠 전 북한에서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 김여정 부부장은 성의의 선물이라며 비아냥대기도 했습니다. 통일전망대, 오늘은 김여정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유창 기자입니다. 정찰위성 발사 실패 하루 뒤 북한은 수백 개의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위성 발사 실패의 원인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설명했지만 오물풍선에 대해선 김여정이 노골적인 담화를 발표하며 역할이 구별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굵직굵직한 정책 발언을 통해서 대남 비난을 하는 방식이라면은 김여정은 껌껌이 그 직설적 담화를 통해서 비난을 하는 이 두 사람의 어떤 콜라보가 이런 방식으로 결합이 돼 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전후만 해도 평화의 메신저처럼 여겨지던 김여정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듬해인 2020년 3월 비난 담화를 시작으로 돌변합니다. 한미의 군사 정치적 움직임에 사사건건 대응하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은 특등졸개인 한국 것들에게 무모한 용감성을 길러주지 말아야 한다. 특히 대북 전단과 관련해선 더욱 날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은 담화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졌고 대북 전단으로 코로나가 유입됐다며 보복 대응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비루스가 유입될 수 있는 위험한 짓거리를 계속 행하는 경우 우리는 비루스는 물론 남조선 당국 것들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김여정의 이런 행동은 노동당 부부장이란 공식 직책을 초월하는 정치적 위상을 지녔기에 가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미 대남 정책을 관장하는 그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김정은의 의중을 반영을 해서 악역을 맡고 있다라고. 선전 선동 업무도 총괄하고 최근에 김주의 부각 역시 김여정이 주도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정은의 이미지 관리를 김여정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김주의 등장 역시도 핵미사일에 집중된 국제적인 비난을 희석시키는 그런 심리전쟁 역할을 김주의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김여정은 자신의 발언이 위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나는 위임에 따라 이구를 발표한다. 김정은의 친동생으로 막강한 힘을 과시하면서도 권력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로 김여정의 위상은 앞으로도 여전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악화되는 남북관계 속에서 김여정의 입은 더 거칠어지고 북한의 대응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최유찬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삼성으로 팀을 옮긴 박병호 선수가 이적 후 달라진 타격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석점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손장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6회 말 역전 3런 홈런을 터뜨리며 짜릿한 승리의 주인공이 됐던 박병호. 새로운 사람들 많이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응이 필요한 것 같고 원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선수들이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뜨거운 타격감은 오늘 첫 타석에서도 이어졌습니다. 1회 하나 선발 조동욱의 140km짜리 빠른 공을 잡아당겨 왼쪽 담장을 넘겼습니다. 팔이 굽혀진 상태에서도 몸통을 이용한 이른바 티라노타법으로 쏘아올린 석점은 삼성 홈팬들은 열광했고 동료들은 이번에도 흥겨운 세리머니로 더그아웃에 돌아온 박병호를 반겼습니다. KT에서 1할 때 타율에 홈런 3개를 기록했지만 삼성 이적 후에 4경기에서 세 번째 홈런을 터뜨리면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박병호 합류 이후 상승세를 타고 있는 삼성은 3연승을 달렸고 마무리 5승하는 시즌 17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SSG 최정은 키움전에서 하루에만 2개의 홈런을 몰아쳐 KBO 역대 최초의 1,400득점과 두 번째 1,500타점 기록을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K리그에서 울산이 현대가 라이벌 전북을 물리치고 일단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결승골이 터졌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매섭게 몰아치는 울산. 윤일록의 슈팅은 골문에 살짝 벗어났고 고승범의 가마차기 슛은 골키퍼 선방에 걸렸는데요. 후반 중반 프리킥 기회에서 주민규가 골망을 갈랐는데 비디오 판독 끝에 오프사이드가 선언됩니다. 결국 90분 동안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무승부로 끝날 것 같았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 엄원상이 측면에 파고들다 찔러준 패스를 아타로가 결승골로 연결합니다. 엄원상이 재치있는 패스와 아타로의 마무리. 홍명보 감독도 환하게 웃으면서 정말 좋아하네요. 울산 팬들도 신이 날 수밖에 없죠. 울산이 포항을 제치고 일단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후반전에 사나이란 별명이 붙은 수원FC 이승우는 인천과의 홈경기에 선발 출전해 전반 26분 감각적인 찍어차기로 리그 8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배드민턴 세계 1위 안세영 선수가 싱가포르 오픈에서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내일 라이벌인 중국의 천이페이와 우승을 다투게 되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6월의 첫날 잘 보내셨나요? 서쪽 지방은 일찌감치 먹구름이 물러가며 내내 쾌청한 날씨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서울 상암동에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6월의 태양을 잔뜩 머금은 이 꽃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여름을 반기고 있는 것도 같고요.
낮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물줄기를 찾은 아이들은 물장구를 치며 잠시나마 더위를 잊은 듯한 모습입니다. 휴일인 내일도 서쪽 지방은 낮 동안 따가운 볕이 내리쬐면서 한낮의 기온이 25도를 웃돌겠고요. 반면 동쪽 지방은 내일도 가끔 비가 내리면서 낮더위가 상대적으로 덜하겠습니다. 지금도 동쪽 곳곳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일 새벽까지 요란하게 쏟아지는 가운데 일부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강원과 경북에서 다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 경남에도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서쪽 지방은 내내 맑은 가운데 해안가에서는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게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7도까지 오르겠고 동해안 지방은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월요일인 모레는 남부 내륙에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